CTS 기독교 TV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박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 TV가 새해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설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CTS 대표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는 연기파 배우로 알려진 신현준 씨를 새 MC로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세트장의 분위기와 어우러진 출연자들의 간증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나누는 프로그램. 저출산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최일도 목사의 인생 사진관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지난해 4월, 한국교회 선교 역사 최초로 진행된 부활절 퍼레이드의 감동을 재조명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기록 다큐도 눈길을 끕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서울의 중심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웠던 퍼레이드의 준비 과정과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CTS의 교육 선교 사역을 집중 조명한 특집 다큐 웨이메이커 1만 킬로미터도 방영됩니다. CTS가 폐교 위기에 처한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를 다시 일으키고 아프리카의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특집 다큐 웨이메이커 1만 킬로미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류지광과 탈북민 방송인 윤설미의 진행으로 열리는 찬양 대잔치, CTS K가스펠과 찬송가 경연대회 수상자들과 찬양 사역자들이 총출동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10일과 11일에는 엘리사의 삶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큐티 뮤지컬 상속자들, 12일에는 주님의 교회가 전하는 친숙한 장발장의 이야기 레미제라블, 9일에는 초고속 승진한 비서실장이 하루아침에 장집사로 추락한 인생 반전 드라마 슬기롭게 직장 생활 하마 등 웹드라마와 뮤지컬도 CTS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